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외드의 모든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전개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부송, 호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한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한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받이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받이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입니다. 제사장이 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 그리고 저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 이후에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그때 메어야 하는 그 흉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긴 흉패를 목에 걸고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이름을 새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을 이 제사장처럼 누려야겠습니다. 이름을 여러분께서 진짜 받으시고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정말 누려야 되는 이 축복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석 같은 존재, 항상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도장같이 새기는 존재입니다. 흉패에 붙여진 보석에는 이 놀란 비밀이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생명처럼 살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보석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는 또이 보석은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최고의 보석은 왕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여러분이 보석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 보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 안에 있는 의미, 이름이 보석이 새겨진 의미가 바로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항상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장 나갈 때 24시 기도석에서 모든 것을 25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억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받아내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나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마귀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존재처럼 만듭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별것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에 있는 저주 문제 이런 거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잘것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을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이름을 새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빛으로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흉패에 붙여있는 그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판결의 돌이 있습니다. 이 붙여졌습니다. 판결할 때, 판단할 때 쓰입니다. 우림은 빛, 그리고 둠림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든 걸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때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쓰는 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들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판단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여금 빛으로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보석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빛으로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 무섭지 않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단 어렵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초대교회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억되는 보석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참다운 빛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 통해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단은 막습니다. 이 막는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가치, 이걸 깨닫고 보석 같은 이 신분, 이 하나님께 주신 정말 능력은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 권세를 깨닫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응답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상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25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25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빛이신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정말 받은 도장 같은 존재였는데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주 예수의 역사하옵소서. 마귀가 이 축복을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상태가 24시 연결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25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붙잡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직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걸 믿고 정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의 기도를 이 기도대로 같이 누리는 시간을 또 갖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